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룸데코 두 번째 영상으로 월데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벽을 조금 꾸며볼까 하는데 그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댄스에서 포스터랑 스티커들을 조금 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지 이런 거를 잡지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잘라서 붙일 예정이고, 마스킹 테이프 또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달력도 붙일 거라서 일단 인력, 2019년 달력을 벽에 한번 걸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랑 엽서 등등을 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고 벽을 한번 꾸며볼게요. 이거 댄스에서 산 건데, 댄스는 이렇게 저는 이 분홍색 테이프가 전 이걸 갖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뻐가지고 제가 포스터 두 개랑 스티커 팩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는 스티커 서비스로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팩 두 개를 샀는데, Cool Kids Never Sleep이랑 Youthful Vibes 이거 이렇게 두 개 패키지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그 환불 교환 환불 그 요청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건데 이게 이것도 벽에 붙이면 이것도 이쁜데? 이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붙이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Useful Vibe 이거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 종류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하트 얘기가 너무 이거 하나 갖고 싶어서 이거 산 건데, 한번 펼쳐볼게요. 귀엽.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거랑 저는 이거 집도 이쁘고, 이거 요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스티커들, 이거는 벽에 붙일 때 마스킹 테이프로만 붙이면 조금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스티커들을 조금 활용해서 또 붙여볼 생각이고, 이것도 이쁘다. 그리고 두 번째 팩으로는 Cool Kids Never Sleep 이것도, 이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거 나이스 요 스티커가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팩으로만 팔기 때문에. 요거 지퍼백도 너무 간지 폭발. 어쨌든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이쁘다. 요건 건물 벽에 창문. 이거랑 이것도 이뻐서 Cool Kids Never Sleep 이것도 이쁘고, 굿. 다 이뻐. 이거 나이스. 근데 제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벽에 붙여도 이쁘긴 할 것 같아요. 늘 약간 댄스에서 파는 게 거의 다 약간 히피스럽고
되게 쿨한 이미지들, 80년대 스타일이 많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 이거 붙이려고요. 붙일 건데 이런 핑크핑크한 거에는 약간 이런 네이비색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거 붙일 때 이런 네이비 스티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붙여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란색이랑 핑크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스티커를 다 보여드렸고, 이것도 포스터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다 해서 2,500원에 샀어요. 이것도 뜯어볼게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건데, 보면은 또 나머지 하나도 이쁠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안 뜯어. 이거랑 사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예요. 사이즈가 크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 여기 레터링이 일단 폰트도 마음에 들지만 이 레터링이 라임 색깔이라서 되게 예쁘고, 전체적으로 브라운이랑 베이지 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위에 붙이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베이지 색 톤으로 돼 있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골랐고, 되게 예뻐서 좋았고. 나머지 하나도 솔직히 이것도 진짜 포스터가 조금 힙해요. 힙해서 이쁘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거랑 조금 톤을 맞춘 건진 모르겠지만 이런 오브제 사진들이, 이것도 라임색으로 되어 있고 바탕은 또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 조화가 너무 예쁘고, 여기 옆에 세로로 레터링이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제 방이랑 어디에 붙여야 할지, 어디에 붙여야 제 방이랑 어울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조금 킵해뒀다가 나중에 붙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조금 붙이면 정말 예쁘겠다 싶은 것들은 여기 잡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맵스라는 잡지가 그래도 꽤 발간한 지 오래된 스트릿 패션 잡지거든요.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슨. 이 잡지가 되게 중간중간 이런 간지장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일러스트 막 그런 것도 많이 섞여 있고, 화보들은 당연히 되게 많고, 이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힙합 위주의 브랜드들의 화보 같은 것도 많아서 이런 것도 너무 이것도 마음에 든다. 이 페이지도 마음에 든다. 이런 센 언니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잡지이기도 해요. 이 일러스트로 된 것들도 잘라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화보들 약간 조금 너무 센 이런 것도 잘라서 엽서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10월 호인데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은 게 조금 덜한, 뒤에서부터 조금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스프링 화분인데
여기 여기 돌 위에 리플렉스 컨트롤이라고 써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위에 올려진 이 페이지? 이 화보도 되게 특이한 화보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세 가지. 워터풀이랑 핑크,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는 오마이 롤리데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물들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스티커는 제가 다이어리를 잘 쓰진 않지만 다이어리 표지에다가 붙이면 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남는 거는 다이어리나 노트북에 붙일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방의 벽이 이렇게 되게 허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책상 위에도 붙일 거고 그리고 여기 침대 위에도 이쪽 공간에도 포스터랑 너무 많이 붙일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복잡하지 않게 붙여보려고요. 투머치인가? 붙이고 있는데 아빠가 레드벨벳 빵 도와줬어요. 이거 먹으면서 할게요.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내면 뭔가 훨씬 나은 것 같죠? 뭔가 더 여기 되게 많이 남았는데 뭔가 투머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비어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원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너무 인물 포토랑 여기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에는 조금 여백 이 많은 게 들어가는 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이런 하늘 사진을 추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스티커 하나 붙이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요.
붙이는 게 깔끔한 것 같아서 하나만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화장대 위에 화장할 때마다 날짜 좀 보려고 이렇게, 이게 인력이에요. 여기는 달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뜯어서 쓰는 인력.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걸어볼 건데 이거 벽에 붙이는 후크. 후크 먼저 붙이고 달아볼게요.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 정도 낮게 다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거 뜯을 때마다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력도 달고 책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무드로 좀 꾸며봤고 이렇게 남은 것들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포스터 남은 거랑 그리고 요거 이번에 산 마스킹 테이프 또 넣어놨고 스티커 남은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것도 다 넣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으로 한번 다시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남은 엽서랑 스티커들. 그리고 이거는 그 잡지에서 제가 붙이려고 다 잘라놓은 것들인데 이것들 아까워서 나중에 이거 붙여놓은 게 좀 질리면 이런 것들로 다시 바꿔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봤고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